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홍길동,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취직을 위해 상경한 길동씨는 서울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반려견 뽀삐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씨는 뽀삐를 위해 작은 원룸에 애견 매트와 유기농 사료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산책도 빼놓지 않았죠. 뽀삐는 길동씨의 팍팍한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뽀삐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길동씨는 매일 밤 뽀삐를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씨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뽀삐도 천국에 가나? 그러게 말입니다. 과연 길동씨는 뽀삐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생생질문통 오늘의 주제, 우리 집 반려동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출발합니다. 생생질문통.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반려동물도 천국에 가냐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만약 명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길동씨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뽀삐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여기서 영혼이란 죽고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을 뜻합니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물도 영혼이 있다. 둘째, 동물은 영혼이 없다. 자, 이 두 입장이 어떻게 대결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라운드 1.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동물 둘 다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먼저 동물도 영혼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봅시다. 이 주장의 대표주자는 오늘 영상에 계속 등장하게 될 앤드류 린지입니다. 린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하여 천지창조 때 동물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는 구약 여기저기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 바로 이 생명 또한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즉 창세기 1장 30절에서 동물이 받은 생명은 영혼이나 생명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입니다. 린지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네페시를 받았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처럼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네페시는 영혼 같은 심오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뜻한다. 쉽게 말해 네페시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갑수씨는 네페시가 있지만 생을 마감한 영자씨는 더 이상 네페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했기 때문이죠. 힘겹게 땅을 기어가는 지렁이는 네페시가 있지만 여러분이 산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폰에는 네페시가 없습니다. 얘는 애초에 네페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네페시는 그냥 그 존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네페시를 근거로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파폰커리 맛집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3세기에 활동한 신학자로 신학계의 끝판왕, 신학계의 시조셉, 킹 오브 신학자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웬만한 영상에는 계속 등장할 인물이므로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혼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운드 2. 노아 이야기. 이번에는 창세기 9장의 노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동물도 영혼이 있다라는 앤드류 린지의 입장입니다. 린지는 창세기 9장 10절, 15절, 16절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물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인과 약속을 잡으려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미국 사람과 계약을 맺으려면 미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듯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선 모든 생물 또한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린지는 동물이 영적인 존재, 즉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좀만 앞으로 가서 창세기 9장 3절을 봐봐라잉. 창세기 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스 패밀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정말 동물이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겠냐는 주장입니다. 즉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영혼을 지닌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라운드 3. 누가 알랴? 동물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 구절로 전도서 3장 21절을 제시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즉 구원의 대상에는 인간만 있고 짐승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박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다른 번역들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우선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또한 영어 성경인 NIV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o knows? If the spirit of man lies upward and if the spirit of the animal goes down into the earth? 즉, 개역개역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본래 말씀의 뜻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들의 영혼은 밑으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에휴, 이렇게들 말하는데 Who knows? 누가 알겠냐? 그걸 아무도 모르지 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탄식, 험감, 현타, 뭐 이런 감정들이 담겨있는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Round 4. 하나님 나라. 평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11장 6에서 8절은 동물을 소재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앤드류는 이사야 11장 말씀의 묘사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동물도 천국에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외칩니다. 으악! 당신 말대로라면 어제 내가 먹은 삼겹살을 제공해준 돼지와 오늘 아침에 먹은 닭가슴살을 기꺼이 내어준 닭을 천국에서 만나야 한단 말입니까? 또 에프켈라로 죽인 모기들과 슬리퍼로 밟아죽인 바퀴벌레들과도 만나야 한단 뜻입니까? 앞서 읽은 이사야 11장의 묘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가득하고 해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절들일 뿐이라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던 린지를 비판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각 능력만 있고 자아는 없는 피조물의 불면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라운드 5. 신약 성경. 마지막 라운드는 무대를 조금 옮겨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예수님은 6장 26절에서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12장 12절에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린지는 다시 한번 반박했죠. 그가 근거로 제시한 구절은 교회짬밥 1년 차도 아는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린지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헬라 철학에서 이 코스모스는 온 우주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비조세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갑돌이 갑순이 철수 영희도 사랑하시는 동시에 뽀삐 나미 까미 백구 초코 심지어 길가에 뒤뚱뚱 걸어다니는 닭줄기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의 결론. 다시 길동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동씨는 뽀삐와 천국에서 재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답을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대로 두어야 하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이죠. 다만 뽀삐와 나비를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내신 모든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생생질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보시다가 이런 주제도 다뤄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 터지게 조사해서 야무지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댕내두루 샬롬 하시길 바라면서